안녕하세요. 은평인 리포터 김유경입니다. 청년 새싹점포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의 넘치는 아이디어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오늘 제가 청년 새싹점포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 따라오시죠. 녹번동 골목길 사이 은은한 가죽 냄새가 반기는 곳 코듀로이 가죽공방입니다. 자, 여기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평인 리포터 김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듀로이 가죽공방의 이유진입니다. 공방 안엔 정말 하나같이 유용하고 멋스러운 가죽 제품들이 가득 놓여 있었는데요. 카드 지갑과 가방, 시계줄과 마스크, 스트랩까지 이 모든 게 다 사장님이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가죽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방이 너무 인테리어도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가죽 공방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가죽 공방은 작년 제가 2월부터 오픈을 했고요. 제가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제 가죽 공예를 원데이로 배우고 너무 흥미를 느껴서 그 이후에 퇴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실 겸 이제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선뜻 결정하게 된 것도 되게 큰 결정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개인 사업체를 하게 되면 본인이 혼자서 다 모든 것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무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파트가 다 분할이 되어 있지만 그거를 이제 혼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디자인 제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수적인 일들도 같이 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가죽공예를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가죽공예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신 건가요? 가죽공예는 이제 재료를 본인이 직접 고를 수도 있고 재단도 직접 하고 디자인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것을 만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가죽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깊이감이 있는 매력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취미로 가죽 공예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취미가 일로 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취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걸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직접 공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과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지금도 현재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이템 저도 만들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곳에선 원하는 소품을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키링 만들기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신중하게 원하는 가죽을 선택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모아 바느질과 마감까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네. 자꾸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뭔가 맞아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네.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고 만들어보고 싶고 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쨌든 좀 서수정예로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좀 코로나임에도 좀 1인 수업 1대1로 좀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분들이나 집에 많으시니까 아까 하셨던 그런 망치질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해소된다 그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치질을 꼭 이렇게 수업에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키링을 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짠!
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와, 정말 뿌듯해요.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금방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죽 공방을 운영하길 잘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제 저희 공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오셔서 직접 가죽을 선택하시고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주문 제작을 하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셔서 주변의 지인들을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이 써보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좀 신뢰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로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오래 묵을수록 빛을 발하는 가죽. 사람의 손길에 길들여져 손때가 묻을수록 깊이가 더해지는데요. 그렇게 누군가의 시간이 쌓여 비로소 완성되는 나만의 물건. 각자의 시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기대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일단 지금 매장이 아직은 이제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매장이 조금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여기 찾아보고 생각보다 가죽공예가 저렴하구나 했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차이나게 여기가 저렴하더라고요. 네, 영업. 영업. 영업 비밀. 뭐가 하나는 시크릿이에요. 녹반동 골목 곳곳에 자리한 청년 새싹점포. 이곳엔 다양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해 꿈을 펼치고 있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청년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쳐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랍니다. 청년 사장님들 모두 화이팅! 지금까지 은평일 리포터 김유경이었습니다.